안녕하세요, 신영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위치에 있거나 나쁜 위치에 있거나 굉장히 후져졌을 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작해서 태원 형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신영재 씨, 좋은 위치에 있거나 나쁜 위치에 있거나 하여튼 빨리 원위치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영화가 자꾸 비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는데 다들 왜 이러세요? 네. TV 속에 봤을 때 기봉의 아저씨의 맑은 영화, 그의 환한 미소, 그분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예! 아이고 참! 이거는 다른 영화보다 굉장히 즐겁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도 저는 신 선배님이 기둥이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네,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참! 이거는 저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단어만 따라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투리 배우입니다. 가운데 얘기 전라도 사투리 했었고요. 다음도 가운데 얘기 있고 남들 다 사투리 쓰는데 혼자서 얼마 있었던 어떠셨어요? 사투리 원래 못하시나요? 서울에서 이상한 거 했어요? 서울에서 사진관이 없던 거. 제가 아주 애기였을 때 글도 모르고 그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애기였을 때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줬었거든요. 아기 사슴 담비. 거기서도 사슴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굉장히 담비 예뻐해 주잖아요. 저희 엄마가 사실 세잖아요. 절반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둘이 너 가운데 우리 아들하고 미네 아들하고 제가 엎드렸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